할머니가 맨날 이놈이 시키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걔 누나가 No, I think 이놈의 자식. 당신은 웃는 얼굴도 참 이뻐. 웃는 얼굴 미운 사람도 있나? 있어. 난 한 사람도 못 봤네요. 어디 가서 내 얘기 하지 마요, 사람들한테. 팔불출 소리 듣는다고? 응. 어때, 뭐. 참 고마워. 뭐가? 안 변해줘서.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쉽지 않은데. 알긴 아셔? 앞에선 잘해주고 밖에 나가선 딴짓 할지도 몰라. 아이고, 사모님 섭합니다. 농담.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이쁜 짓 한 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무슨 용서식이나? 서운하다니까. 들어가서. 아줌마 안 나와. 아하, 무도 한번 잡을랬더니 모처럼. 어서 와. 같이 저녁 먹었어? 네. 뭐? 일식. 왜? 얘 그만뒀대요. 뭐? 회사를? 네. 왜? 왜? 김밥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일일이 그런 것까지 꽂지 마. 어. 같이 가. 가자. 얼굴이 많이 부으셨어요? 네, 늘 부어있어요. 누가 누구 보고 부었다고. 다녀왔어. 자. 잘 먹었어요. 아, 나도 김밥 좋아하는데 안 남겨놨어? 미리 만들어 놓으면 맛없잖아. 내일 만들어 줄게. 그냥 해본 소리야. 김밥 하기가 쉬워. 점심에 싸왔으면 더 좋았잖아요. 난 먹지도 못했어요. 왜요? 11시야. 그만 자요. 일어섯! 서초동 지사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계! 장결! 장결! 바로! 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모! 언니, 오늘 별일 없죠? 체조교실 가는 날이에요. 기저귀감도 끊을 거고. 왜요? 기저귀감을 끊어요? 안 사고? 피부에 닿는데 면이래야죠. 어린아기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누가 빨아대요? 나 못 빨아요. 세탁기 삶는 기능 있어요. 그냥 사서 써요. 오빠만 괜히 힘들어. 네? 네. 언니,
머리 잘라봐요, 단발로. 잘 어울릴 것 같아, 훨씬. 별로 안 어울려요. 해보지도 않고 안 어울려요. 전에 해봤어요. 언제요? 실증 안 나요? 중학교 때요. 오빠 싫어해요. 내기할까요? 오빠 좋아해. 커트 잘하는 샵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맛있겠다. 무어민. 피곤한가 봐요. 뭐가 피곤해, 한참 나이에. 깨워. 동민 엄마. 네. 컨디션 안 좋아? 아니요. 아침 한 끼라도 다 같이 먹어야지. 얼굴 보고. 네. 어머님은 오늘 어디서 약속 있으세요? 천리양. 중식당이요? 소화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담백한 걸로 먹을 거야. 마파두부 같은 거. 할머니, 술 향기가 백리, 꽃 향기가 천리, 사람 향기가 만리간대네. 맞죠? 맞는 말이야. 사람 나름이지. 네 향기는 얼마나 갈 것 같아? 태평양에서 미국까지요. 파리 있는 친구도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여자겠지? 손자 말을 믿으시지? 아이, 손뜻해? 감기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물 드세요. 애미도 이제 늙었어. 뭐예요? 아, 이 사람 어디 늙어요? 저 창 좀 닫아. 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린애처럼 조금만 추우면은 그냥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그래. 그냥 목이 간질간질해요. 형 혼처 좀 알아보셨어? 알아볼 것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달이라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좋겠구먼. 할머니 증손주 보고 싶으시대? 한두 명 우선 만나봐. 뭘 물어? 당신이 그냥 약속 잡아. 아니, 하긴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알지.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고. 다 좋을 순 없고 댐댐이 위주로 봐요. 근데 요즘들 보면 너무 말랐어. 다이어트인가 뭔가 해서 굶어가지고. TV에서 나오는 여자나 그렇지. 할머니, 길거리 다녀봐. 드럼통 다리들 많어. 어떤 타입 너 좋아? 저 운명론자 아닌데요. 결혼만큼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하래. 만나보라는 거지, 일단. 소개받아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럼 하세월 기다려?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어딘가 연분이 있겠죠. 어디? 노력 없이 거저대는 거 있어?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하물며 일륜지 대사인데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 네 섹시감? 마음에 쑥 드는 여자? 어쨌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만나고 싶어요. 말이 쉽지. 죄송해요, 할머니. 입으로만 죄송.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노인네야.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고. 할머니 오래 사실 거예요. 충분히 오래 살았어. 추건기도 드릴게요. 백수 추건기도. 참. 3,000배가 효과 있대네? 3,000배? 추건기도 드릴 거면 3,000배를 해, 확실하게. 하루면 되고 시간도 절약되잖아. 아이고, 3,000배를 어떻게 해? 여자들도 하는데 왜 못해요? 형 군살도 없이 날렵하겠다. 정말 효과 있대? 성철 스님이 사람들 찾아오면 3,000배 시키신 게 안 만나주려고 3,000배 시키신 게 아니라 3,000배를 하면 고민거리도 해결되고 소원 하나씩 이루어진대요. 맞아. 나도 들은 것 같아. 내 친구 하나 아주 독실한 불자인데 절 예찬 논자야. 해봐. 난 됐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절해. 그래. 아니, 그렇게 좋으면 너도 같이 해.
내가 뭐 아쉬울 거 있어? 아니, 불자도 아닌데 그런 의미로 절했다가 오히려 부처님한테 벌받아요. 요즘 불자 아니래도 다 108배더래. 기독교인, 천주교인 할 거 없이 운동으로 건강에도 좋대. 건강에 어떻게 해? 전신 운동요. 왜 아쉬운 게 없어? 너 개 좋아하잖아. 개 키우라고? 안 돼. 개는 장가들 가서 키워. 저기, 근데 절 잘못하면 오히려 몸 망가져요. 아, 제대로 하면 되지. 남의 머릿속에는 지식도 배우는데 화엄이가 남들 다 한 절 하나 제대로 못할까? 내가 대신 해야겠다. 날 잡아서. 본인이 해야지. 엄마들이 자식 위에 불공도 들이잖아요. 효과 있어요. 그래, 꼭 부탁한다. 했다고 하면 되지 뭐. 좋은 형숙감 들어오게 해달라고 염원하면서. 네. 참도 하겠다.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바빠. 일 전화요? 아, 친구요. 여보세요? 뭐? 우창이 어머님이? 왜? 어떻게? 맞아요. 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방송 들었지? 화엄이 형. 무슨? 니네 형 왔나 봐. 방송으로 찾아. 1층 안내 데스크로 오래. 형 이름 맞아? 응. 안내 데스크가 어디예요? 저쪽이. 언제 왔어? 1년 됐어요. 연락하지. 어떻게 연락해? 아 참, 번호 바뀌었어. 아는 사람이야? 화엄 오빠. 저 선동이요. 기억 안 나세요? 누구세요? 장화엄 씨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에 한남동. 저요, 백선동!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동생분 장모 씨 맞죠? 동생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생각했더니 만나는구나. 생각했어? 그럼. 괜히 형 잔소리만 먹지. 무슨 잔소리? 그럴 일 있어. 액정 나갔어요. 근데요? 수리비요. 루타곤 그쵸?
내가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앞 제대로 보고 다녀요.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건드려서 떨어졌죠? 내 파 안 건드렸어요? 부딪힌다고 떨어져요? 가방은 왜 안 떨어져요? 내가 어제 개도 찾아줬어요. 개는 개고. 빨리 10만 원 줘요, 수리비. 10만 원이 네 집 애 이름인가? 쳐놓고 왜 잡았대? 그래. 내가 호구로 보여요? 쌍방 과실이야, 굳이 따지면. 자기 전화 자기가 간수 안 하고. 지는데 뭘 어떻게 간수해? 목소리 낮춰요, 아줌마. 아줌마? 반말하지 마시고. 여기 송금 해줄게. 계좌번호 찍어줘. 몇 번이요? 10만 원 없어요? 없어요. 못 줘요. 쌍방 과실이라며. 수리 맡겨. 그래, 10만 원 주고 그리고 깨진 액정 받아. 안 주려고 할 거야? 내가 산 휴대폰 내 액정인데 왜 안 주냐? 악착같이 달래서 받아. 잘 따지지? 받아서 팔아. 어따 파냐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7, 8만 원 받을 거야. 2, 3만 원 손해인데. 예스, 5만 원. 먹고 떨어져요. 됐지. 저기 몇 번이에요? 저기 제대로 한번 만나서 풀어요, 에? 뭘 풀어? 빨리 와. 재수. 아나 재수탱이 아줌마. 무슨 아줌마야? 장본고 못 봤어? 엄마 심부름일 수도 있지.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냥 기분 좋게 주지. 하는 짓 봐. 다짜고짜. 딴 거 오셨어? 아니, 걔 같은 놈. 누구 만났어? 루타곤. 또? 아, 번호 땄어야지 그럼. 아, 어떻게 또 만나? 완전 인연 아니면. 쫓아가. 1층에 있을 거야. 순수 넘버파이브랑 한기롱화백 그림을 좀 사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사장님, 손님 오셨는데 그림 두 점 사겠대요. 어떤 거? 순수 넘버파이브랑 한기롱 선생님 작품요. 사장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수랑 한기롱 선생님 작품 사시겠다고요? 네. 우리 화랑에서 작품 구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 아니요. 제가 여기 맡은 지 2년이 안 돼서요. 네. 액자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좋은데요. 목조각하는 분이 제작했어요. 올라가시죠. 어디에 거실 건가요? 집에다 걸 겁니다. 요즘은 재테크 시대가 아니라 재아트 시대예요.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그림은 아닌데 한기롱 씨나 이명섭 선생님 작품은 테크닉인 게 아니라 정말 혼으로 그린 게 느껴져요. 그쵸? 네. 얼마죠? 계산서 필요하세요? 화음경 같은 한자예요? 아니요, 다른 엄자입니다. 집안 불교냐 소리 많이 듣죠? 네, 무교입니다. 커플링도 없고